네, 오늘 전문가들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상승이 2명, 하락이 1명, 보합이 2명입니다. 먼저 교보증권의 사영권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한국카본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하락장 예상하면서 CS윈드에 주목하고 있고요.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보합권장 예상하며 포스코홀딩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이성우 차장 상승장 예상하면서 현대모비스에 주목하고 있고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역시 상승장 전망하면서 반도체 주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사영관 차장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사영관 차장님. 자, 지수가 브레이크가 걸린 지 한 닷새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시장의 하락이 코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멈출 것 같기도 하면서 계속 이평선과 지지선을 무너뜨리는 파동들이 급격하게 나오고 있어요. 연초부터 해서 개인들의 코스닥 매수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5조 6천억 가까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오로지 현금으로만 매수가 들어갔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용잔고 이런 것들이 치솟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반대매매 위험 이런 것들이 지수를 추가적으로 하락시킬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코스닥의 바닥을 섣부르게 잡는 것은 위험할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너무 공격적인 매매 패턴은 지금은 좀 좋지 않을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도 연중 최고치를 또 찍었습니다. 하지만 전기전자 대형주에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시황과 업황이 언제쯤 턴어라운드가 될지를 좀 지켜보면서 소부장에 대한 접근은 유효할 것 같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전기전자주 반도체 업황이 어느 정도 시점에 바닥이 오는지 체크를 해보자 이런 말씀 주셨고요.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자, 지금 닷새 연속 하락인데요. 반등 시점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조정폭이 꽤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이 나왔는데 뭐 좋지가 못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의 오늘 흐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좀 안 좋게 나온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 자체는 선반영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가 갑자기 크게 밀린다거나 약세를 보일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지만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버텨주느냐 혹은 반등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 지수 자체가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이 될 거라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시장 자체를 봤을 때에는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이제 삼성전자는 수급이 좋은 모습이었지만 시장 자체를 놓고 보자면 수급적으로 그렇게 매력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환율도 우호적인 상황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기술적으로는 당연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까지 밀렸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나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외국계 자금들이 좀 골고루 업종마다 좀 들어와야 된다, 유입이 돼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굉장히 만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장 자체가 좀 어렵긴 하지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뭐 지금도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거나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한 업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5일 동안 이어진 연속적인 하락 속에서 분할 매수 접근을 해본다면 그래도 지수가 돌아섰을 때는 가장 먼저 좋은 상승률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중 그래서 뭐 최근에는 저는 이제 에너지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에너지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증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된 상황인데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와야 지수가 좀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용원 차장님. 네, 오늘 관심주 한국카본이고요. 일단 최근에 좀 안 좋은 이슈가 있었어요.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뭐 자나깨나 불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화재가 제작라인 가운데서 일부에서 일어났는데 이걸 공정부의 IP 완제품 작년 매출로 좀 회사에서는 보수적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일부 공정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정의 손실로 잡은 거기 때문에 이건 실제로 회사에서 집계한 작년 매출 272억의 손실 잡았던 것보다는 작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친환경 선박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추세는 뭐 팩트일 것 같습니다. 일단 LNG 선박 쪽이 굉장히 많이 운반선이죠. 운반선이 많이 발주가 됐었고요. 올해 들어와서는 지금 HD 한국조선해양 이런 쪽에 나오는 뉴스들을 보게 되면은 현대삼호중공업 위주로 해서 메탄올 선박 같은 이런 친환경 선박들이 굉장히 수주를 싹쓸이하고 있다라는 소식들 들려오고 있어요. 유럽 연안 같은 경우에도 집행위원회가 올해 작년이었죠. 작년 말까지 지금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 러우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대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의존도를 줄이겠다라는 부분들을 실행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미국의 LNG 관련 투자들도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중국의 조선 4사, 대표적인 조선 4사들이 마크3라는 화물창의 표준을 좀 채택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쪽들이 신규 LNG, 신조 시장에 대비를 하게 되면서 우리가 그런 수혜들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또 우호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올해 매출이 5,500억가량 나오게 되면서 주요 제품인 본행제 납품이 수주가 증가가 되고 2020년에 기록했었던 사상 최대 매출을 뛰어넘는 이런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카본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업황이 좋아지면서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재규 대표께서 방금 전에 에너지주 관심 갖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저는 이 CS윈드라는 풍력 관련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작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러시아에서 가스 차단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유럽 쪽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는데 이런 러시아산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뭐 유럽 연합들 그리고 뭐 유럽의 9개국이 정상회의를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라는 내용이 지금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풍력발전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CS윈드 같은 경우는 최근 연기금의 순매수 물량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풍력발전에 따른 수혜가 직접적으로 가능한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CS윈드라는 그 해상 풍력 타워를 만드는 기업의 업황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CS윈드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해서 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CS윈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CS윈드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